토종씨앗. 나는 제비콩이라 합니다. 예, 꽃이 이뻐서 심었다가 이거를 통째로 밥에 넣고 먹거나 볶아먹을 껍질째 먹는 콩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맛있는 걸 모르겠다뇨.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마다 꽃만 보고 있습니다. 꽃 이쁘죠? 꽃 보러 심어요. 꽃 보려고. 콩도 예뻐요. 근데 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밥에 넣고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볶아 먹는다는데 다시 넣었다가 자 이렇게 한 덩굴이 이렇게 물통 큰 물통 하나를 가리는 정도? 예쁘죠? 예쁘죠? 이쁘지? 이쁘다니까? 이게 제비콩이 왜 제비콩이냐면 여물은 걸 하나 따야 되는데 여물은 게 있어야 제비콩 모양을 보여주는데 요거 좀 크다 얘를 따서 요거를 딱 갈라서 오 내가 본 제비콩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자 이게 제비 입을 닮았다고 이게 아빠 제비 입을 닮아서 제비콩이라는 거지? 이렇게 꽃이랑 같이 봐야지 여기 제비콩입니다 토종씨앗 제비콩 달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던데 이 씨앗 받는 게 쉽지 않아요